이건 모르면 진짜 손해일걸요? 참치와 양배추를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. 먼저 세척한 양배추는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 물을 넣고 돌려줄게요. 익히는 동안 참치 한 캔 기름 제거해주고 고추장, 된장, 참기름, 설탕, 다진 마늘, 통깨를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.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줄게요. 양배추가 다 익으면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짜준 다음 한 겹 갈아 깻잎도 얹어주고 밥, 참치쌈장, 고추를 넣어 돌돌 말아줍니다. 깻잎을 깔아야 모양도 잘 잡히고 양배추에 빨간 양념이 묻어나지 않습니다. 불도 안 쓰고 대충 말아 하나씩 집어먹으면 한 끼 식사 끝입니다. 꼭 저장해두고 만들어보세요. 안녕! 유부와 어묵을 같이 졸였더니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? 배불러도 절대 멈출 수 없는 어묵 유부조림입니다. 먼저 유부는 반으로 커팅해준 후 뜨거운 물을 부어 10초간 꾹꾹 눌러 기름을 제거해줘요. 찬물에 담궈 식혀준 후 물기를 꽉 짜줄게요. 기름이 빠지면서 맛이 더 깔끔해질 거예요. 어묵과 꽈리고추는 먹기 좋게 썰어주고 당근과 양파도 채 썰어줄게요. 다진 마늘, 다진 파, 진간장, 맛간장, 굴소스, 물엿, 설탕, 고춧가루를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. 팬에 양파와 당근, 꽈리고추, 어묵을 넣고 볶아주다가 육수를 부어주세요. 보글보글 끓으면 유부와 양념장을 넣고 중불에서 끓여줄게요. 원하는 만큼 졸아들면 불 끄고 참기름과 후추, 통깨까지 뿌려주면 완성입니다. 이건 진짜 인생 반찬입니다. 부추가 있다면 제발 이렇게 드세요. 맛도 영양도 최고인데 너무 쉽고 맛있는 1등 레시피입니다. 세척한 부추는 채반에 받쳐 물기 제거 후 5cm 간격으로 썰어줄게요. 볼에 담아 생콩가루를 나누어가며 뒤섞어주세요. 찜기에 면보를 깔고 부추를 펼쳐 넣어줍니다. 중간중간 부족한 콩가루를 조금씩 넣어 골고루 입혀줄게요. 면보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살짝 넣어 뚜껑을 덮어준 뒤 4-5분간 쪄줍니다. 넓은 접시에 펼쳐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펼쳐줄게요. 다 식으면 볼에 담아 깨소금과 들기름을 넣어 섞어주고 소금을 살짝 넣어 간을 맞춰주세요. 살살 털어주듯이 버무려주면 씹을수록 고소한 콩가루 부추찜 완성입니다. 옛날에 진짜 많이 먹던 반찬이라던데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